만나면 좋은 친구 MBC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풍경에 오감이 풍요로운 계절 가을 나들이하기 딱 좋은 이 시기 낮과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 꽃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예쁜 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노란색 코스모스가 너무 예뻐요. 꽃을 보니까 가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때를 놓치면 볼 수 없는 특별한 꽃의 향연 이 가을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밝히는 특별한 꽃을 만나봅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 활짝 피어난 꽃을 찾아온 이곳 금호강 한가운데 자리 잡은 대구의 대표 나들이 코스 하중도입니다. 하중도에 국화가 예쁘게 폈다고 해가지고 엄마 모시고 사진 찍고 좋은 추억 만들려고 놀러 나왔어요. 코스모스가 예쁘다고 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꽃도 보고 꽃 사진도 찍고 여자친구랑 데이트 잘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중도의 매력은 바로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 지금은 가을을 맞아 다양한 색감의 코스모스가 섬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가을이긴 한가 봐. 수많은 꽃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거대한 정원. 이곳에서 시민들은 저마다 추억을 남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코스모스 색깔별로 너무 예쁜 것도 많고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하중도에 가끔 오는데 올 때마다 이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예쁜 꽃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요. 뭐 기분도 좋고 또 모든 게 힐링도 되고 좋네요. 지금 하중도에서는 국화 전시회가 한창인데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 국화를 이용한 여러 조형물이 시민들의 이목을 끕니다. 얘나 이거 뭐야? 꽃길이? 아, 이 공간에 들어오니까 국화꽃 향기가 너무 진하고 그래서 기분이 한 것 더 좋아졌습니다. 다양한 색과 모양의 꽃을 활짝 펼치는 국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예로부터 각별한 꽃이죠. 우리나라가 유교의 문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군자의 하나로서 우리 매나국죽 중에 국에 속하는 게 국화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꽃이고 특히 이제 가을에 국화차를 담궈서 먹기도 했고 9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고식에 맞춰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지렸던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대구 수목원을 장식했던 국화 전시회. 올해는 대구 정원 박람회 개최와 함께 주요 장소를 이곳 하중도와 동대구역 광장으로 이전해 좀 더 가까이에서 이 광경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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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오케이. 좋아 찍는데. 아 예쁜 국악꽃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애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동물도 많고. 꽃도 많고 꽃냄새가 좋아가지고 애기도 좋아하고 너무 좋네요. 짙어지는 가을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좋은 꽃도 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중도 최고예요. 화사한 가을 풍경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곳. 하중도에서 여유롭게 나들이를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칠곡군의 숨은 명소 낙화담. 오늘 밤 이곳에서 특별한 꽃이 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곳에 밤에 피는 꽃이 있다고 하던데 아세요? 밤에 피는 꽃? 국화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밤에 피는 꽃 바로 이겁니다. 거뭇거뭇 검댕이 묻은 하얀색 끈. 이게 대체 뭔가요? 이것은 낙화봉이라고 합니다. 아주 고운 숟가루를 한지에 말아 만든 소품입니다. 불을 붙이며 천천히 타들어가며 아주 예쁜 불꽃이 일어나는 낙화놀이에 사용되는 소품입니다. 한국 전통 불꽃놀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TS RM의 뮤직비디오를 비롯 여러 미디어를 통해 이름을 알린 낙화놀이. 현재는 함안과 무주 등 일부 지역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셋이 절기에 따라서 연행된
놀이라고 보시면 되고 4월 첫 파일에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습풍속성 꽤 강하고 그래서 이제 민속적인 어떤 놀이 유형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좀 변화하면서 구성되어 온 우리나라 체류 불놀이의 한 유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행사를 앞두고 현장에선 마무리 작업이 한창. 강을 가로지르는 긴 와이어에 낙화봉을 매달아 보내는데요. 하방과 안동은 배를 타고 들어가서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르래를 이용하여 낙화봉에 하나씩 하나씩 불을 붙여 보냄으로써 호수 위에 더 아름다움이 연출되리라 생각하여 택하였습니다. 먼 길을 가야지만 볼 수 있던 낙화놀이를 근교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일찌감치 낙화담으로 나온 시민들은 미리 좋은 자리를 잡으면서 해가 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기대가 된다. 짜잔! 안녕해드려. 안녕. 아니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 잡으셨네요. 아 그럼요. 낙화담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일찍 왔습니다. 정말로요. 물에 이제 비춰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막 비춰서 막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게 너무 기대돼요. 한 번도 우리나라 전통 불꽃놀이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불꽃놀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환상적일 것 같아요. 몰려드는 인파와 함께 어느새 하늘에 떠오른 달. 어둠 속 달빛 아래 낙화봉에서 붉은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와, 너무 예뻐. 저희 지체는 맑은 날이면 은하수를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자연이 잘 보호되어 있고 맑은 하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맑은 하늘과 실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불꽃놀이를 한다면 아마 장관 를 연출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오늘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흩날리는 불꽃과 이를 비추는 물 그림자에 어우러진 그야말로 장관이죠. 경주에서 헌종 때 살았던 유망공의 문집에 줄불놀이에 관한 그 형태 언급이 나와요. 한 길에 가로 걸린 줄에 등불이 별처럼 버려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근대적인 어떤 불꽃놀이, 불꽃놀이와 다른 어떤 원리 속에서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어떤 미적인 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보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뻐요.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소원을 빌었어요. 물에 떨어지는 저 불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가을밤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둠을 몰아내며 수면 위로 밝게 피어나는 낙화와 함께 오늘 밤은 이렇게 무르익어갑니다. 너무 신기하고 옛 선주들의 그런 전통 방식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불빛도 예쁘고 아이랑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랑 저랑 황홀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풍경이고 멋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낙화놀이라 해마다 한다면 저는 또 꼭 오고 싶습니다. 낭만의 계절, 가을의 낮과 밤을 물들인 아름다운 꽃의 향연. 여러분도 추위가 다가오기 전 올해의 가을을 두 눈에 가득 담아보세요. 자연의 선물을 누리기 좋은 요즘. 예쁘다. 요즘에는요 정말 이 하늘도 단풍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진짜 요즘에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와, 이 아름다운 지구에 내가 살고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행복하게 시작을 할 수 있다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은요 그래서 저의 이 마음과 잘 통하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예술은 누군가의 시선 아래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예술을 감상하기 참 좋은 가을,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소통과 공감이 가득한 아름다운 그림을 만날 수 있는 곳, 허은선 작가의 전시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특별한 전시회에 초대된 오늘 원주 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온통 파랑색 색감이 가득한데요. 마치 파도 같기도 하고 바닷속 심연 같기도 한 이 공간. 상상력을 발휘하기 좋은 추상화들로 가득합니다. 그림을 더욱 잘 즐기려면 작가와의 소통까지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아름다운 그림들을 감상하던 이때 허은선 작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딱 보면 다 파란에 이런 느낌 바로 들으셨죠. 현대인의 70%가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작가로서 그럼 어떻게 같이 이 문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을 했고 허은선 작가는 작품을 통해 생명과 치유의 에너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마음의 안정을, 황금색은 100%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 유일한 색으로 이 두 가지 색을 조합해 인간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동행하자는 작가의 시각에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하이드로락이라는 희귀 재료와 기법으로 금과 은의 색감을 더해 보다 몽환적인 작품 특징을 보여주죠. 허은선 작가는 30여 년간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인들과 예술적 교감을 나눴는데요. 주로 색채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전하고 있죠. 전 세계인을 넘어 원주 시민과 함께 소통하게 된 오늘. 파란색과 황금색이 주를 이루는 허은선 작가의 그림들을 살펴보니 저 또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시 제목부터 굉장히 이색적이더라고요. 뱃속의 나비들, 저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거든요. 네. 불어로 나는 뱃속에 나비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사랑에 빠졌어 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원주의 정말 예술 문화를 통해서 그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랑에 빠진 감정으로 삶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진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지구와 사람에 대한 찐사랑이 가득하죠. 지구의 생태에 관해서 저는 책임이 있다는 이 책임감이 정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별이니까. 그래서 지구에 사는 한 사람으로 그 증거를 남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구의 아름다운 부분. 허은선 작가의 작품 중 물감을 흩뿌려 놓아 중력의 작용을 나타낸 그림도 눈에 띄었는데요. 자연 속 중력의 법칙에 따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오랜 시간 공전해 만든 그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온갖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지구 본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죠. 원주 전시회에선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초청해 연주회를 열 정도로 많은 이들과 예술로 소통했습니다. 원주에서는 시민들에게 매일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시면 너무나 예쁜 별처럼 결정체들이 다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예. 그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지구와 이 자연 그리고 나와 너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내가 만나서 나를 인정한다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귀한 철학을 가졌다는 게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예술이 국경을 넓을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일상의 그 각각의 나라의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전 또 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이 동기부여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되게 파워풀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라는 낯선 지역에서 전시를 열 수 있었던 건 친구와의 빛나는 우정 덕분인데요. 귀하게 이제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다음에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
허은선 작가와의 인연으로 준비한 이번 전시회. 원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원주 시민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시민이 예술을 좀 더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만나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가 오늘 같은 거예요. 오늘 만난 것 같고 그런 세월을 계속 지내왔는데 멀리에서 이렇게 친구를 보면서 친구가 하는 일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친구구나 이거를 계속 느끼고 있었고 저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디든 이제 움직이는 작가였고 그 목표나 방향이 비슷했던 거예요. 단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사랑을 뜻하는 뱃속의 나비처럼 그녀들의 마음속엔 빛나는 우정이 꿈틀거립니다. 사랑은 그런 것 같아. 디테일이야. 디테일. 디테일이 달라. 그래서 나는 정말 너한테 그 디테일로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그 디테일로 나한테 사랑을 표현해주면 나는 녹아버릴 것 같아. 그림으로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밝히고 싶은 허은선 작가. 그녀의 사람과 삶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예술이라는 이름의 파란 나비로 날아올라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인으로 한 이 지구 별에 산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환경 문제들 그리고 이 지구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저는 작가로서 그거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허은선 작가가 앞으로 펼칠 아름다운 작품 세계를 기대해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이게 좀 마음이 시원섭섭하시겠어요? 아, 좀 그래요. 저는 시원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곧 끝난다고 하니까 왠지 뭔가 좀 허전한 거 있잖아요. 이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막을 내릴 수 있었던 데까지의 그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뭐라고 보세요? 시장과 여기 있는 공무원들과 바치고 있는 시민들이 요 세 가지 주체들이 화합이 안 됐으면 이런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죠. 사람들한테도 감사하지만 정원 식구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정원 식구들? 조직위 식구들? 아니요. 잔디, 꽃, 나무, 돌, 물 이 식구들이 올여름 장마와 그 폭염을 견뎌내줬거든요. 여기까지 같이 왔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우 초반부터 울컥하시네요 벌써부터. 아 그렇다니까 나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와 이 공간이 또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노을 정원 아니에요. 네. 진짜 예뻐요. 지금 볼 때마다 저는 늘 감탄하고 지금도 한번 또 감탄했네요. 아, 이 노을 정원 말고도 가장 애정했던 정원 내 장소는 어디예요? 궁금해요. 사실은 아들을 누가 이쁘냐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이 정원 친구들이 들어보면 섭섭해할 텐데. 그래도 살짝 저한테만. 저는 오천 그린광장하고 그린 아일랜드는 대한민국 역사와 판을 바꾸는 거거든요. 도시판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장소예요. 네. 외부에서 와서. 그리고 우리 개울길도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요. 개울길 광장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도시에 살다 보면 늘 그 예전에 정감 있고 다정한 물소리를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느끼고
무질서하게 피어있는 것 같지만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코스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운이 길게 남아요. 그게 은은한 풍경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풍경 봤던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죠. 뜻하지 않는 또 히트친 것도 있어요. 뭐예요? 빙하정원이요. 저거 끝까지 우리 고심했거든요. 할지 말지. 예, 네, 그리고 빙하에 무슨 있기는 잘하지만 저기를 누가 오겠냐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인기 많은 콘텐츠였거든요. 아니, 너무너무 놀란 게 날씨가 더워갖고 이 다른 애들은 죽겠지만 사람들은 34도에 있다 갑작스럽게 영하 18도로 들어가니까 나 저게 또 저렇게 인기를 끌 줄은 몰라서 여름 정원으로 인기를 완전 끌었거든요. 네. 지난 7개월 동안 정말 이 정원 박람회로 많은 호평이 집중됐거든요. 어떤 평가가 가장 기억에 좀 남으세요? 시민들께서는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면서 먼저 인사하세요. 시장님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그 작은 이제, 한마디에. 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유럽보다 더 멋있다. 야 우리 도시는 이렇게 못 만드냐. 순천 시민들은 참 좋겠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왠지 막 그 순천 부심. 순천 부심 뿜뿜. 아 뿜뿜. 네. 그랬었어요. 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생각과 우리 정서와 문화에 맞게 우리의 정원을 창조했는데 네. 그게 알아채신 것 같아요. 잘 또 통한 것 같아요. 네. 네. 시장님 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 노작가님이라고 불리실 정도로 정말로 정원 곳곳을 직접 하나하나 챙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그 박람회 전의 모습하고는 조금 몸무게 많이 빠지셨죠? 아유, 그런다니까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빠지면 이상해요. 예. 보통 하루에 몇 보 정도? 3만 보. 3만 보. 따로 운동하시는 거 없었는데도 이렇게. 3만 보를 가르니까 네. 다른 데가 병이 나는 게 허리가 병이 났어요.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7달 동안 이걸 만들 수 있게 된 총괄 가드너 역할을 제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노작가라고 불리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저기서 오니까 들리는 얘기가 그 야야야 제대로 하자 노작가 온다 노작가 온다 막 아하,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제 별명이 노작가구나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네. 뭐 저 있잖아요. 1보 1로 3보 극대노 막 여러 가지 많아요. 제 별명이. 이게 뭐 한 발 걸으면서 한 번 화낸다 이런. 그거는 1보 1로고. 한 발 걸으면서 세 발 걸으면은 극대노 하시네. 아니 그 정도로 조직기 분들한테는 좀 어찌 보면은 좀 엄격한 상사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미안하고 혹시나 또 인격적으로 상처받았을까 봐 마음에도 많이 걸렸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끝났으니까 용서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사실은. 주가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그 조직위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도 사실 누구보다 크시잖아요. 그런 마음 좀 전해주세요. 그런 것도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죠. 아유, 아까 감사한 거 많이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막 오글거리는데. 저도 네. 잠도 못 자고 굉장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소화해서 현실로 옮겨주는 직원들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공직 생활을 해야 되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사실은.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 훌륭하게 해줬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시청 직원들만이 아니고 도에서 나오는 직원들까지가 한 몸처럼 우리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여기서 단 한 주체라도 이걸 소화를 안 하거나 이견이 있거나 이게 또 반발이 세게 있어서 못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인격적으로도 시키고 지시하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순천 시민분들, 또 자원봉사자분들, 인류 플래너분들 정말 감사할 분들이 참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전국에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로를 막아서 정원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순천 시민 아니고는 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년 전에 논바닥에 전봇대 뽑는 것도 대단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불편한 일을 지금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시민들이 제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 대단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저 역시도 굉장히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행복하실 것 같아요.
행복했어요. 7개월 동안의 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나 7개월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 우리 개막 앞두고요. 벚꽃이 그때 절정이었잖아요. 대통령도 참여하고 전국의 모든 이제 이 중요한 분들이 다 오시는데 벚꽃이 빨리 져가지고 나무만 앙상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31일 날이 가장 벚꽃이 만개했을 때예요. 네. 또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태풍요. 아이고. 아, 올여름 힘들었죠. 태풍 때문에 저녁에 잠을 아무도 못 잤어요. 이 박람회장에 얼마나 많은 나무와 시설물이 있어요. 이거 일일이 다 끈으로 메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여름에요. 어머, 저는 여름에 비가요. 너무 많이 와갖고 제가 오직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교회 다닌 사람 손들어 보고 절에 다닌 사람 손들어 보라고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비 좀 고만하게 빨리 절에 가서 저 가서 삼천별을 해가지고 비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정원 박람회가 남긴 유산 하면 뭐라고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도시들이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정표를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의 남해안 벨트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천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전 국민들한테 알려줬고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지만 균형 있게 발전하고 또 지역 소멸을 어떻게 막아내는지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네. 이게 이번 박람회가 남긴 어마어마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나아가서 이 국가정원의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머리와 솜씨를 믿고 K문화 콘텐츠 옷을 입힐 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같이 풀고 있는 게 애니메이션 사업이거든요. 아마도 짧은 시간 내에 깜짝 놀라게 변한 순천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네. 네. 에피소드도 많고 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또 같이 행복해하고 했던 그런 7개월이었네요. 조주기부터 순천 시민도 관광객 국민이 다 함께 만든 이 합작품 같은 정원 박람회. 아, 정말 저도 그동안 행복했고 많은 분들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유라 씨도 수고 많았어요. 아유, 감사해요. 정원 박사 되셨죠? 아우, 저 거의 뭐 네. 정원 아직 석사. 석사? 잘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아유. 큰 힘이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찾아볼 나무는 세금 내는 나무, 나라에 돈을 내는 나무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가까이도 이런 게 있었구나. 아니, 나무가 만다고 세금을 내냐? 고성 삼랑리 푸조나무는 국도변에 비스듬히 누운 듯 가지를 펼치고 있어서
사람들 눈에 익은 노부수이지요. 1982년 고성군 보수로 지정됐는데 키 16m에 가지 펼친 폭 18m, 가슴 높이 둘레는 6.6m이며 수령은 5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보시면 줄기를 받치던 거대한 석축 그리고 반듯한 재단을 갖추어 한눈에 봐도 애사롭지 않으며 속이 통째 비어있는 몸통과 바위돌처럼 단단한 줄기는 갱이로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왜 백나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이게 어른들은 나무 이름을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또 그냥 백나무는 포구나무, 푸조나무는 금포구나무 이렇게 불렸으니까 이걸 이제 보수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름을 동정을 해서 푸조나무를 올려야 되는데 마을에서 구전되는 이름 그대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금포구나무가 그냥 백나무로 이름이 올라져 간 거죠. 백나무가 푸조나무가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껍질이 벗겨지는 푸조나무,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백나무, 또 결정적으로 열매가 백나무는 작고 등황색으로 익는 반면에 푸조나무 열매는 검고 또 크게 익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금방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멀리서 보면 한나무 같은데 이게 두나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푸조나무 안쪽에 네. 심재가 썩었어. 네. 빈자리가 생겼는데 그 자리에 오래전에 느티나무가 뿌리 내려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바로 옆에는 푸조나무 후계목이 네. 아주 장육목으로 자라고 있어서 모두 세 그루가 하나의 큰 수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새순이 돋아난 것처럼 잎이 작고 여린데 지난 여름에 네. 아주 긴 장마가 있었고 네. 또 얼마 전 초가을까지 아주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극한 기상을 극복하는 푸조나무의 생존 전략이죠. 우리 저 부친이 요 앞에 정미소를 했습니다. 시피를 모아가지고 제를 지냈는데 그래 우리 부친이 저 논 400평을 저 사가지고 요 희사로 해가지고 그 명목을 해가지고 제사를 그것만 가지고도 제사를 못 짓는데 지금은 그때는 쌀값이 있고 이러니까 충분히 못 짓는데 요즘 뭐 쌀 몇 가마에 받아가는 과일도 못 사게 안 됩니까? 고성 삼랑리 푸조나무의 독특한 수행과 생육 영역인 구조는 그대로 생물학적 가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긴목신이라는 이름이 있고 논 400여평 재산에다가 삼신목, 삼신락정 그리고 전성목이라는 높은 분계는 흔하지 않는 인문학적 가치이지요. 이렇게 소중한 노거수와 노거수 문화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데에는 마을분들의 애정과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나무가 두 그루가 같이 이렇게 한 둥치처럼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이든지 좀 더 알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이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인 땅을 사람한테가 아닌 나무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무에게 물려줬다는 게 굉장히 좀 감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 한 자리에서 각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기 위해 해마다 고용노동부에서 대한민국 명장을 선정하는데요. 올해 우리 지역에서 탄생한 두 명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경력 최소 15년 이상,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 기술자를 뜻하는 대한민국 명장은 실력은 기본, 직업을 살리기 위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선정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명장은 광주 일식의 대표주자. 수많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도 광주에 왔다 하면 찾는 솜씨입니다. 소문난 맛집인 걸 증명하는 듯 수상 경력도 어마어마한데요. 네, 저는 대한민국 명장 조리부장의 명장이 된 안유성입니다. 서울에 이제 요리를 배우러 무작정 상경을 했는데요. 그 초밥집에서 이렇게 현란하게 초밥을 춤추듯이 지는 그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야, 내가 일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초밥을 만드는 조리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먹고, 일본 유학길에도 오르고, 나름대로 이제 계속 공부를 많이 했었죠. 일본 유학 시절 국내 식재료를 수입하는 초밥집을 보며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지역의 맛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남도 초밥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식재료들이에요. 벌교의 꼬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안의 산낙지라든지, 그리고 담양의 죽순이라든지, 이러한 고급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 남도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초밥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단순히 일식을 흉내내는 게 아닌 나만의 색을 입혀야 한다는 안유성 명장. 음식에 대한 진정성이 남도 식재료를 통한 식문화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끝난 제1회 그 초밥왕 대회를 제가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밥을 만드는 장인들, 명인들이 오셔가지고 겨루는 진검승부를 하는 초밥왕 대회를 해가지고 세계의 초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식재료를 이용한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광주로 올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제1회 미스터 초밥왕. 기술 경연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 전국에서 모인 후배들을 위해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는 대회였습니다. 그때 지었던 김치 초밥이라든가 불고기 초밥, 그다음에 육회 초밥, 이런 게 이제 후배들한테 다 전해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다 그런 초밥을, 남도식 초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아서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만큼 음식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요리를 통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시식 행사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안유성 명장. 이걸 이제는 숙련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 그다음에 재능 기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지금 굉장히 경제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그
그러한 경영 노하우나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싶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호남에서 탄생한 첫 조리 명장인 만큼 안유성 명장에게 대한민국 명장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리를 배우러 서울이나 프랑스, 일본 유학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내 지역으로 와서 이 로컬 음식, 남도 음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 명장이 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리 기능장, 그리고 다음에 우수 숙련자, 그 다음에 명장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멀고 험한 길이지만 요리를 배우다 보면은 숙련 기술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우리 후학들도 대한민국 명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이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우리 남도 음식을 요리를 발전시키고 같이 함께 띕시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과명가. 넓은 가게와 아늑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빵으로 행복을 전하는 이분이 바로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명장 마옥천입니다. 제가 제빵 철학은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먹는 거잖아요. 맛으로 이야기하자. 제가 제빵 외길 인생 30년. 오랜 시간을 맛으로 증명해왔는데요. 지칠 법도 하지만 꾸준히 빵을 만들어온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제가 제빵은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직업은 창의적인 직업이에요. 한번 빠져들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빵은 참 매력 있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과제빵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을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비법도 아낌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특강은 뭐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 제과점들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예요. 남으면은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나 뭐 양로원, 보아원 여러 시설들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룬 대한민국 명장. 변치 않는 성실함이 명장을 만든 원동력 아닐까요? 아, 그 동네에 갔더니 그 맛있는 빵집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저는 이제 꿈이 100년 기업이에요. 또 우리 집에서 나한테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본인들이 창업했을 때 아, 누구한테 배웠냐고 했을 때 아, 광주에 그 어디 뭐 제가 점에서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저는. 동네 빵집의 매력은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고흥 유자빵, 담양 떡갈비빵 같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빵도 인기 만점. 외곽에다 베이커리와 카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담양에 오면 뭐가 또 담양이 유명한가를 계속 고민하다 담양의 떡갈비가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떡갈비를 활용해서 저희 빵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또 쌀 소비가 안 된다고 전국에서 난리예요. 지금 농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쌀 소비가 안 된다 해서 지금 쌀 제품으로 쌀 카스테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카페에 히트 상품으로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의 후배들을 향한 애정은 끝이 없는데요. 기술 교육부터 어학연수 기회까지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한가득. 모든 직원들을 평등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단 이렇게 업장을 키울 수 있던 그런 능력 같은 거를 가장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대표님처럼 기능장을 먼저 목표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게를 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선배가 되기 위해 꾸준히 직원들과 소통하며 제과제빵의 미래를 이어가도록 끝없이 도전하는 마옥천 명장. 기술 분야의 최고봉은 대한민국 명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명장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봉사라든가 뭐 나쁜 짓도 안 해야 되거든요, 명장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명장에 걸맞게 행동도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제과제빵 명장이 된 만큼 후배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꾸준하게 한 길만 보고 간다면 분명히 결승점에는 성공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밀고 가다 보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도의 맛을 전국에 알리는 대한민국 명장. 음식을 향한 열정으로 이룬 값진 결과인 만큼 두 명장이 만들어갈 남도 식문화의 미래를 응원합니다.